유나상, 고니치와.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번 일본의 식사예절 기초편 학습하셨나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이겠지만, 모두 다른 나라에서 다른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문화를 잘 알지 못하는 외국인들의 실수가 허용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일본어와 일본 문화를 배우는 우리는 그 나라의 문화를 배워 이해하고 존중한다면, 아주 좋은 인상을 줄수 있겠죠? 오늘은 일본의 식사 예절 중 젓가락 예절에 관해 학습해 보려고 합니다. 일본은 주로 젓가락을 사용하여 식사를 하기 때문에 젓가락 사용에 관한 예절이 있습니다. 기라이바시라는 표현인데요. 함께 식사를 하는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음식을 만들어준 사람에게 실례가 되는 행위 등 잘못된 젓가락 사용법을 모두 통틀어 일컫는 표현으로 젓가락 사용 중 해서는 안 되는 예의에 어긋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오늘은 일본의 젓가락 문화와 관련된 금기 사항, 기라이바시에 관해 학습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점도 많으니 함께 살펴볼까요? 첫 번째, 하시와타시입니다. 아와세바시, 맞대는 젓가락, 또는 히로이바시, 줍는 젓가락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림 보이시죠? 젓가락으로 음식을 주고받는 것을 하시와타시라고 말합니다. 일본 장례 문화에서는 화장을 한후 고인의 유골을 두 사람이 젓가락으로 납골하며 옮기는 의식을 치릅니다. 그런데 음식을 젓가락으로 주고받는 행위가 이 장면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꺼려합니다. 음식을 나누어 먹을 때에는 앞 접시에 덜어 건네는 방식이 좋습니다. 두 번째, 다테바시입니다. 그림과 같이 밥에 젓가락을 꽂는 것입니다. 고토케바시, 고인의 젓가락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다테바시는 일본인들이 가장 불쾌하게 여기는 금기 중의 금기입니다. 그 이유는 일본의 불교 의식에서 젓가락을 밥에 꽂아 공양하는 풍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제사에서 밥에 숟가락을 꽂는 관습과 흡사하다고 여기면 되겠습니다. 죽은 사람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불길하게 여겨지는 다테바시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본은 젓가락 받침을 사용하니 젓가락 받침 위에 올려두면 되겠죠? 세 번째, 와타시바시. 밥그릇 위에 젓가락을 올려놓는 행동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행동을 일본어로 와타시바시라고 말하며 식사가 끝났다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젓가락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젓가락 받침이나 젓가락 봉투에 올려두는 것이 좋습니다. 젓가락을 놓을 장소도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겠지요? 네 번째, 요세바시입니다. 그릇이나 접시 안에 젓가락을 집어넣어 자기 앞으로 끌어당기는 행동을 요세바시라고 합니다. 그릇에 젓가락을 대는 행위 자체도 예의에 어긋나지만, 끌어당길 때 소리를 내거나 국물을 흘릴 염려도 있기 때문에 기라이바시 중 하나로 꼽힙니다. 접시를 움직일 때에는 젓가락 대신 꼭 손을 사용하세요. 다섯 번째, 사시바시입니다. 그림 보이시죠? 젓가락으로 사람이나 요리를 가리키는 행위를 사시바시라고 합니다. 젓가락 끝을 다른 사람에게 향하게 하면서 식사 중 이야기를 하거나 요리를 가리키는 것은 상대에게도 요리를 만들어준 사람에게도 실례가 되는 행동입니다. 상대를 향해 손가락질도 함부로 하는 게 아니란 점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쉬울까요? 서양으로 치면 포크나 나이프로 사람을 가리키는 것과 같습니다.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행동이겠죠? 여섯 번째, 마요이바시입니다. 마요이는 헤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림처럼 젓가락을 든 채로 음식 위를 오가며 헤매는 행동입니다. 어느 것을 먹을지 고민하며 젓가락을 들고 요리 위를 기웃거리는 것은 보기에도 좋지 않고 식사 예절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무엇을 먹을지는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요리를 드세요. 일곱 번째, 스키바시입니다. 그림과 같이 젓가락으로 요리를 집지 않고 포크처럼 찍어서 먹는 행위를 스키바시라고 부르며 굉장히 보기에 좋지 않은 행동입니다.
또 마치 요리를 젓가락으로 찍어서 속까지 잘 익었는지 확인하는 것처럼 보이기 쉬운데, 이러한 행동은 음식을 만든 사람에게 매우 신뢰되는 행동이겠죠? 우리는 콩도 젓가락으로 집어 먹을 수 있는 민족이라고 하죠? 요리를 찍어 먹지 말고 잘 집어 먹도록 합시다. 여덟 번째, 사구리밭이입니다. 그림처럼 음식을 뒤적이며 먹는 행동을 말합니다. 선생님이 어릴 때 좋아하는 반찬이 있으면 그것만 골라 먹으려고 뒤적이다 엄마에게 혼인한 기억이 있어요. 이런 행동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도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이겠죠? 아홉 번째, 지카바시입니다. 일본은 일반적으로 개인용 밥상을 받습니다. 지카바시는 큰 그릇에 담긴 음식을 여러 사람이 나누어 먹을 때 자신의 젓가락으로 덜어내는 행동을 말합니다. 함께 먹는 음식은 공용 젓가락인 도리바시를 이용해 각자의 접시에 덜어 먹는 것이 기본입니다. 국을 먹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전용 숟가락이나 국자를 이용합니다. 개인의 젓가락이나 숟가락으로 음식을 덜어오면 비위생적이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고 곱지 않은 시선을 받습니다. 우리나라도 함께 먹는 음식에는 집게나 국자를 이용하여 덜어오는 것과 같죠? 마지막 열 번째입니다. 다타키바시입니다. 젓가락을 드럼스틱처럼 들고 그릇을 두드리거나 컵을 쳐서 소리를 내는 것은 보기에도 좋지 않죠? 이것을 다타키바시라고 말합니다. 그릇을 두드릴 때 나는 소리가 시끄럽고 불쾌함을 주므로 하지 않도록 합니다. 참고로 일본에서는 예로부터 그릇이나 찻잔을 두드리면 귀신이 찾아온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러한 영향으로 다타키바시가 금기시되었다는 설도 전해집니다.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복습해 볼까요? 그림을 보며 잘못된 젓가락 표현을 함께 말해 볼까요? 가장 왼쪽 그림부터 보겠습니다. 젓가락으로 음식을 주고받는 행동, 무엇이라고 하죠? 네, 하시와타시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주고받기도 하지만, 일본에서는 음식을 젓가락으로 주고받는 것 절대 하면 안 되죠? 다음, 젓가락을 들고 사람을 가리키는 행동, 이것도 정말 실례되는 행동이죠? 네, 사시바시라고 합니다. 다음, 젓가락을 든 채로 음식 이를 오가며 헤매는 행동도 하면 안 되죠? 이건 일본어로 뭘까요? 네, 맞습니다. 마요이바시입니다. 네 번째 그림, 그릇 위에 젓가락을 걸쳐 올려두는 행동. 이건 일본어로 와타시바시라고 합니다. 젓가락으로 그릇을 당기는 행동, 절대 하면 안 되겠죠? 일본어로는 네, 잘 알고 있네요. 요세바시입니다. 다음 그림. 밥그릇의 밥에 젓가락을 세워 꽂는 행동. 일본어로 뭐라고 했죠? 네. 다테바시라고 합니다. 세 번째 그림. 젓가락으로 그릇을 두드리는 행동인데요. 이거 안 되죠? 일본어로는 다타키바시라고 합니다. 마지막. 음식을 뒤적이며 먹는 행동인데요. 이건 사구리바시라고 하죠? 식사의 예절에 어긋나는 행동, 이젠 기억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 외에도 좀더 많은 젓가락 예절이 있는데요. 그중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것만 골라보았습니다. 오늘 학습 내용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을까요? 항상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컨텐츠를 준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또 다른 재미있는 일본 문화 준비해 보겠습니다. 皆さん、またねー。